회계사 엄마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공인 회계사인데 2015년 1월에 충남 서천 비면 신협에 감사 나갔다가 감사한 도중에 저녁에 신협 직원들에게 폭행당해서 산속에 있는 호텔로 끌려가서 음원사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끌려간 당시에 코트 양복도 입지 않았고 차키, 휴대폰, 지갑과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내 휴대폰을 달라, 옷을 달라 애원했지만은 그 직원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살이라고 은폐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수사를 경찰은 은폐 조작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폭행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판사 모두가 다 은폐 조작하여 결과적으로는 폭행만 인정하고 제 아들은 실족자로 처리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애미는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재수사를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리 시리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우분제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은폐 조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대통령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었대요. 기분이 너무 좋게 술 먹고 2차 가자고 너무 기분이 좋고 좋게 먹고 자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폐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가 수사를 해서 보니까 폭행이 있었고 단순 폭행이 아니었어요. 회계사가 입는 옷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어디 녹아돼서 석 달 입은 옷처럼 아주 새카맣고 얼마나 폭행을 했나. 이 양복 저고리 코트에 가요 발자국이 있었고 경찰들이 실족사다고 끝끝내 우겠습니다. 근데 그 녹음을 우리 해놓은 거 증거 그 당시에 입었던 옷 모든 게 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수사를 안 해줍니까? 근데 검찰도 경찰도 우리가 증거를 들이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엄마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경찰에서. 그래서 제가 충남 청정시를 점검했습니다. 제가 대자로 놓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랍니다. 재수사를 해주십시오. 서천으로 특수수사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특수수사대를 8명을 보냈습니다. 대리기사님의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판사도 경황은 100% 가는데 증거 불충분이다. 그래갖고 단순 폭행으로 끝났습니다. 엄마하고 동생들을 우리 집 가장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공부해서 혼자 힘으로 공인회계사가 되고 지금 하고 싶은 대학 전임 교수가 됐는데 왜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형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형이 이렇게 되니까 이 뭐랄까요 공황 장애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밖으로 안 나오고 아예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법적으로 만날 싸워봤자요.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권력과 돈에 다 휩쓸려서요. 제가 청와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정치가 바꾸니까 희망을 걸고 제가 이제 청와대 앞으로 와야 쓰겠다.
가고 이제 청와대 앞으로 왔는데요. 청와대 앞에 여기 오니까 여기 교우님들이 그 광화문에 인권 그 국민 유리 거기를 한번 접수를 해 보십시오. 그래가 접수를 했거든요. 접수를 했는데 이제 요새 문자가 오는데요. 검찰청으로 넘어갔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답변이 올 것이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걸 제 마음을 믿어야 될까요? 하도 검찰 판사님 다 하도 많이 속아서 진짜 내가 이걸 믿어야 될까요? 제 마음을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된 날까지 이렇게 회사를 나왔어요.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엄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쓰러지지 않거든요. 엄마라는 힘으로요. 모두가 다 쓰러져도 엄마는 쓰러질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 높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얕은데 작은 목소리도 꼭 들으셔가지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